우리가 이사를 다니잖아요. 네네. 근데 항상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붙는 말이 있어요. 네. 뭐예요? 손 없는 날. 손 없는 날. 왜 꼭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. 그 손 없는 날의 자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기운이라든가 악귀라든가 뭐 허주들, 뭐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날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이사를 하는 거니까 그 이동을 했을 때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되게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꼭 가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부정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. 네. 알려드릴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알려주지 마세요.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사 손 없는 날을 꼭 가야 되는, 꼭은 아니지만 그날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안 따라붙으니까 이사를 가면 좋고, 그날 꼭 가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막걸리라든가 팥을 가지고 그 집에 미리 하루 전날이라든가 이틀 전날 들어가셔갖고 방마다 구석구석 그거를 이렇게 놔요.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웃고 잘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가셔서 그거를 한 대 모아서 팥죽을 쓰래요. 팥죽을 쓴 다음에 그 구석구석 또 한 번씩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, 그거를. 그러고 나서 또 하루 묵힌 다음에 이제 밖으로 그거를 이제 버리면 안 좋은 기운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쳐내는 부정풀이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밥솥을 가지고 먼저 이사를 들어오면 안 좋은 것도 풀어내고 재물복을 또 갖고 온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손 없는 날을 꼭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, 또 손 없는 날 이사 가셔도 하셔도 상관없으신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일단 손 없는 날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? 무조건은 아니에요. 그날 가면 좋다 이거죠. 그러니까 네. 그때 가야지 좀 더 괜찮다. 그렇죠.